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예. 네, 카카오톡과 뉴스에이드가 함께하는 톡 쏘는 사인회 1회 주인공으로 저희 러블리즈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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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축하추! 축하추! 네, 톡사의 시작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그만큼 신나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해야겠네요. 그쵸, 처음이니까. 맞아요. 이걸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하실 거라고. 저희가 잘해야겠네요. 표본, 표본. 준비되세요? 준비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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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냐고요. 네. 네, 그럼 자리에. 난 선생님이 아닌데.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어떻게 앉아요, 언니? 자리 이 그대로? 자기 뒤로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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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뒤로 가세요. 네. 김치.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되고 있다. 10초. 다시. 아니 꺼지랑 다시 하나. 꺼지랑. 인사하세요. 안녕. 어, 보여요? 신기해. 조심해. 영상 거 아니에요? 아이폰에 똥같은 거 같은데. 아,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톡 쏘는 사인의 톡사 시작해볼까요? 네! 빠밤! 빠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다. 내 허리라인 만족도는? 저는 만족도 100 중에 100%. 왜냐하면 엄마가 저렇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만족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아, 그랬구나. 아무말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 이거 지금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자, 3초 갑니다. 하나, 둘, 셋.
1, 2, 3, 4. 왜? 왜? 저는 팬분들한테 다 잘해줍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는 원래 손깍지도 껴드리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다음에 오시면 손깍지 껴드릴게요. 안녕. 고마워요. 다 해봐요. 안녕. 안녕. 짠! 안녕! 첫 번째 팬구나. 시캄! 최선을 다해 시캄 표정 보여줘! 시캄 표정!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시캄 표정? 하나, 둘, 셋! 왔어! 지혜와 나짱! 여기 다음에 또 와요! 안녕하세요.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님 내가 좋아? 솔직하게 말해야 되나요? 언니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요. 과연 엄마를 삐지게 할 것인가, 러블리 팬분을 삐지게 할 것인가. 러블리너스가 좋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오늘 엄마한테 편지 씁니다. 엄마가 이 방송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심장돼. 밥은 먹었어요? 아, 먹었어요. 날 보면 윙크, 제가 윙크 잘 못하지만 말 사인 먼저 해드릴게요. 아, 윙크. 되게 터프하시네요, 사인하는 모습이. 아, 정말요? 오, 터프한 모습 갖고 싶었었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했는데 또 해드릴게요. 네. 안녕. 이런 제스처 뭐야? 아니 너만 보라고. 너만 보라고.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네, 저 아픈 거 엄청 괜찮아졌고요. 또 멤버들 보니까 기운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러블리너스 보니까 더 기운을 받는 것 같아요.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건강하게 활동할게요. 기운 감사합니다. 뭘 또 이런 것도 준비했어요. 진짜 나 진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뭘 또 이런 거 준비했대. 어때? 잘 어울려요? 사인 주세요. 이거 배그에서 파밍하던 게 두니아에서 도움이 되던가요? 파밍이 뭐예요? 이게 이제 아이템을 줍는 거라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아이템을 얻고 이런 거 그냥 나뭇가지 이런 거 도움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파밍을 잘 못했어요, 두니아에서. 또 질문 없어요? 이 하나만 준비해 온 거예요? 네? 지금 약간 팬분이 약간 겁먹으신 것 같아요. 왜 그래, 아니야. 굉장히 지금 설레하고 계시잖아. 설레세요? 죄송해요. 안 눌렀어, 왜 네가 판단해? 설레세요? 봐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에서 동생 삼고 싶은 멤버는 저는 동생 삼고 싶은 멤버는 야 솔직히 내가 어리다. 액면가가 어려 보인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다 너무 삼고 싶은데 저는 왜냐면은 뭔가 저를 항상 텐션업을 시켜줄 것 같은 동생. 뭔가 동생이 이렇게 활기차면은 언니도 기분이 같이 좋아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안녕. 왜 약간 갸우뚱, 현우 약간 갸우뚱 하셨는데. 안녕, 잘 가요. 안녕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별명은? 저는 아무래도 빵떡이라는 별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팬분들이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루블리는 제가 지은 거거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뭐 당황하지 않았지만 내가 굉장히 지금 처음 알았거든.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좋아? 오늘부터 사귀자 우리. 어때? 이거 기사 나나요? 제이디 기자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사귀기로 했거든요. 오늘 같이 왔으니까 재밌게 놀다 가자. 안녕. 좋아해.
어, 또 오셨네요. 금방 오셨네. 다른 분이야. 아, 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팬싸 처음 와서 너무 떨려요. 왜 떨려? 떨리지 마요. 한번 잡으실래요?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와야 더 친해지고 하죠. 우리 다음에 올 때는 서로 말놓기.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새로운 분이시다. 안녕하세요. 휴가 때 뭐 했어? 어, 휴가 때 뮤지컬도 보고, 뮤지컬 보고요. 오피 봤어요? 아니요. 시카고. 시카고 오, 보고, 고양이들하고 있었어요. 되게 부유하신 것 같아요. 저요? 저희 집이요? 왜요? 뮤지컬과 고양이인가? 꿈을 그리는 고상, 고상하죠, 집이 좀. 감사합니다. 유뱅 MC 된 소감 다섯 글자로. 어, 다섯. 1위. 다섯. 이번 주 1위는 러브레즈입니다. 기대할게요. 계속 쓸 거지? K 행복행. 네. 행복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똑같은 분이시냐 또? 너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줘. 오, 이거 어렵다. 저는 러블리너스라면 솔직히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저희를 사랑해주신 마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가요. 어, 안녕하세요. 아, 벌써 이런 것도 준비했대. 아, 진짜 나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오늘의 기분을 포즈로 표현한다면 해볼게요. 다 보고 있을 거야? 오케이. 오늘의 기분. 아! 감사합니다. 난리나, 마이크 난리나. 고마워, 잘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응? 아. 아, 성별이 여자셨구나. 아, 언니지만. 네, 저는 언니 소리 듣는 거 아직 좋아요. 왜냐면 아직 어려서 특히 막 언니 소리 언니. 얘들아. 그래서 언니 소리 듣는 거 좋아해가지고 언제든지 언니라고 불러. 안녕. 잘 가, 동생. 네. 아, 네. 와. 마지막 끝났죠. 끝났죠. 네, 짧지만 알찬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어, 어떠셨어요? 아,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시는, 뵙는 분인데. 당황스러웠어요? 아,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좋았어요. 아, 네. 저희 그래도 근황을 알려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네. 이 아쉬움을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와, 뭐야. 무슨 시간인가요? 바로. 바로. 러블리즈의 TMI 퀴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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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 재밌겠다. TMI. TMI가 뭐예요? 뭐 그 Too much information. 네, 이거예요. 야, 짝짝짝. 그 발음 불러서 해줘. 발음 불러서. Too muc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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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이제 네. 각자에 관한 TMI 퀴즈 하나씩을 적어서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절대 안 보여줬죠, 서로. 네, 네, 절대 안 보여줬어요. 완전 비밀. 먼저 쓰고 완비. 내버렸어요. 이제 이 문제를 저희가 맞히면 되는데 네. 멤버들에 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맞힌 분은 뒤에 있는 인형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인형 하나를 선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내 거야, 하네요. 내 거야, 내 거야, 너네 거.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 힌트, 힌트 제가 전화? 다 모르는 거예요? 네, 몰라요. 힌트, 힌트 주세요. 아니, 너무 쉬운데 힌트 주면? 뭔데요? 크게 이룬다는 뜻의 초등학교 이름입니다. 빅피처. 빅피처. 뭐야? 꿈을 이루어준다. 뭐야? 꿈을 이룬다? 꿈을 이룬다. 나는 꿈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하나, 둘, 셋. 좀 맞나요? 정답 있어요? 태극 좀 사 초등학교. 다 비슷한. 나 나와봐요. 나와봐요. 정답 있어요? 대박 초등학교. 예인이 뭐야 예인이? 대일. 아, 정답 있어요 여기. 예인이 뭐였어? 대일. 아, 대길. 정답은 대성 초등학교. 이른다. 아, 이거 무슨 골든벨.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태극전사. 태극전사. 저런 걸 왜? 예인띠. 예인띠.
힌트 말라고. 좀 주세요. 단색이요. 네, 단색이에요. 야, 아, 너 막 파스텔 막 이런 거 아니야. 예인아 힌트 한 번만 다시 줘. 단색이 얼마나? 어, 그 무지개 있죠. 무지개색. 무지개색 그 외진 노트 하나 뽑은 중에 있어요. 아니 조금 아 나도 힌트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분명히 있어. 이건 우리 지금 이 시야 안에 색이 있어요. 굉장히. 아 이게 저기 빠져 다 있어. 알겠다. 많이 있어요. 난 얘가 며칠 전에 나한테 말을 했어. 아 진짜? 많이 그 있다고? 무지개색 안에만 있는 거죠? 무지개색 안에 있어요. 안에죠. 시야 안에 많이 있어요? 네 이거 완전 대박 힌트. 그러니까 시야 안에 확실히 많이 시야 있어요? 시야 안에 확실히 많이 있어요. 거야, 지금 많아요. 노랑노랑 수정언니 뭐.. 나 하얀색! 아, 여기 이.. 아니 야 빨리 좀 바라봐 일단 나 하얀색이 왜 나와? 하얀색 무슨 뭐지? 하얀색 내가 무지개색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정답은 오 노란색입니다! 맞췄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넌 내 거 넥스트 미투 다음 문제 주세요. 오, 노래요? 노래 아! 아! 노래! 노래 노래? 그것도 쓰고 제목도 써야 돼요. 네. 언니 남자 힌트 줘 노래. 힌트. 아이돌이에요? 아 힌트 노래 노래에 대한 힌트 주세요. 아 노래? 아, 아. 노래 되게 잘 불러요. 아, 아니 아, 노래에 대한 아. 힌트 가수에 대한 힌트 말고 수록곡이에요. 아 수록곡이에요? 아, 네 그러면 그럼 아닌데. 어, 나 잘 몰라. 몇 글자예요? 네네. 다섯 글자? 가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 재밌네. 최신 최신 곡이에요? 내가 아니야 내가 가장 좋아한다고 했어. 아 쉽지. 아, 너무 그러면은 쉽지. 가수 어, 너무 쉬워요. 가수 맞추고. 맞추면 2점 주세요. 그래? 네. 그럼 가수만 맞추면 1점이고. 와, 동희 자신 있다 너 지금? 아, 진짜 자신 있어. 아, 잠깐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생각 나를 좀 달라 한단 말이야. 잠깐만요. 재밌다. 뭐야, 다섯 글자라고? 다섯 글자래. 모르겠다. 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썼어. 5, 4, 3, 2, 1, 들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나는 원래 그거 썼어요, 언니. 아, 너한테는 안 된다? 어, 프로필에 넣은 거. 지금 이 노래 전에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 이 노래로. 그러니까 정답이 그래서 뭐예요? 난, 여기 나는... 여기 이중에 정답 있어요. 나는... 있어요? 있어요? 가수 이름이 라고 가수 이름이라고. 봐봐봐. 언니 뭐야? 언니.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가수라도 맞추는... 우와! 대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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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맞아요? 나는 내가... 정답은! 맞나? 정답은! 데이식스의 어쩌다 보니까! 가수만 맞췄어. 아, 아 이거 너무 쉽다. 아, 아니야 이거 바뀌어서 쓴 거죠. 힌트 바뀌었어요. 본인이 물어봤어. 의외일걸요? 봐봐 의외래잖아요. 나도 아니야 마음속에 1위는 너야 그럼. 아니야 진짜. 우리가 다 생각하는 멤버에서 지금 바뀐 거예요 언니? 아 안 바뀐 걸 수도 있어. 봤어야겠다. 아, 힌트를 확실하게 주세요. 언니 나 밀당 쩐다 지금. 한 명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니요. 아, 아, 아니요? 아 그래요? 아니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 아 두 명 이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두 명 이상? 잠깐만. 그러니까 이 답이 두 명 이상이에요? 언니 이렇게 길게 가면 재미없어요. 아니 언니 언니 몇 명인지 아니 몇 명인지 말해줘. 몇 명인지 말해줘.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몇 명인지만 말해줘. 몇 명인지만 말해줘. 아 너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다 말해줬어.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아니 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아 저 정답 좀 바꿔도 돼요 그러면? 아니 왜 정말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저 정답 바뀔래요. 아 몇 명이야? 그러니까 아니 몇 명인지만 말해주세요. 몇 명인지 만들게요. 아니 사람이 안 듣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몇 명인지만 알려주세요. 아니 몇 명인지 여러분. 아니 힌트를 왜 여러분 특별 시간 왜 누군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요. 아니 몇 명인지 아닙시다. 여덟 명이야. 아 뭔데? 아 그냥 썼어요. 나도 여덟 명을 했는데. 아니 진짜 나머지 일곱은 다. 에이, 설마 여기서 지금 두, 세 명 썼겠어? 아, 저 한 번만 고쳐주세요. 저 진짜 두 명 썼는데. 아니, 아니, 아니. 언니가. 아, 언니가? 아 진짜. 그 예인, 예인. 너는 누구 썼어? 아, 그치, 그치. 나. 예인이 수정님 미주. 오, 비슷했어, 비슷했어. 너 누구 썼어? 난 예인 수정. 전 소울 언니랑 수정이. 나 예인. 아, 설마. 아, 내가 그렇게 뭐 속 좁은 인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일곱 명 썼어? 러블리즈 3세! 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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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왜 찍었어, 나 왜 찍었어? 2명도 맞췄다.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재미가 없지. 그, 이거 빵, 저희가 0점인가요? 여러분이 시간 끌어서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재미가
나 지금까지 틀린 문제가 한 번도 없어요. 와, 저 정답 좀 바꿀게요. 왜요? 누구 러블리즈 전체 썼어요? 나. 아, 썼어요? 와, 아니, 대박. 나는 쓰려다가 한테 들어 나는 쓰고 지웠어. 나 진짜 맞는다, 그거? 아, 진짜 맞는다, 이거? 여러 개라 했거든요. 왜? 너가 생각하는 거 하는 거지. 네가 생각했을 때 너가 맞아. 왜? 기관으로 나갈게요. 펜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펜따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 나 진짜 지연이가 생각이 맞는 거 같아. 펜따요 아니야? 진짜 웃겨. 펜따요 아니야? 언니 얘 다 보여줘야 돼. 펜따리 말한 거 같아서 공부를 안 하게 돼. 의식하게 돼. 나 썼어요. 아닌 척 하는 거 같아. 나 썼어요. 펜따 아니야? 잠깐만. 아! 아, 나 전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 버릇이에요. 아, 잠깐만. 뭐 빌려줘, 이거 아닙니다. 아니, 뭐? 뭐 빌려줘, 이런 거 아닙니다. 예인아, 아니, 샴푸 좀 빌려줘. 아니, 버릇. 누나 너 화장실 청소했어? 야, 그거는 없어서 진짜 빌린 거야. 말 버릇이 아니잖아. 자, 샀습니다. 나도 아니야, 나도 샀어. 샴푸 왜 이렇게 빨리 말 샀어요. 날 모르는구나? 말 버릇? 가요, 가요, 가요. 썼나요? 나 이건 거 같아. 어? 아닌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아, 정예인이 뭐야? 아, 정예인! 다 틀렸어요. 정답은? 솔직히. 와, 나 진짜 솔직히 썼다 지웠는데. 진짜 맛있어. 솔직히 썼다 지웠는데. 제가 쉴 때 너무 심심해가지고, 제가 혼자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엄마가 혼자 심지어 응원하고 쉴 때 엄마 아빠한테 말한 거 녹음했어요. 근데 솔직히 엄청 많아. 솔직히 100번 나왔어. 아 진짜? 언니 여러분도 많이 쓰네. 여러분. 아 여러분. 나는 아정예인 줄 알았어. 아정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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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수정아. 예인아. 정예인. 아정예인이 뭐지? 너무 쉽지 않나? 아 잠깐만. 쉬워요? 아 잠깐만.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받을 때 하는 말. 받을 때? 어, 완전 힌트 완전 많이 줬어. 아, 잠깐만, 받을 때. 받을 때? 뭘 받아? 그러니까 이래봐도 내가 이게 뭐 얘기를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말버릇이 아니라. 네, 대답할 때. 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받을 때. 받을 때? 뭔 말이야? 뭘 선물을 받았다고? 네네네. 언니, 선물이란 단어를 아무도 안 하잖아. 너는 항상 너가 지어낸 것 같아. 아무도 하지 않는 얘기. 이런 건 찍어야 돼. 잘 모르겠어. 진짜 잘 찍어낸 말. 네. 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아, 귀여워. 귀여워. 나 귀여워. 뭐, 캔이 뭐야? 약간? 언니, 나는 뭐 산 거 자랑하면서 딱? 아, 귀여워 같은데? 아, 진짜? 아, 귀여워. 오, 야. 아, 귀여워. 귀여워. 아니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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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쓴 건 아 진짜요? 언니요? 나 아, 진짜! 와, 아, 근데,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귀여워도 1점 줘야 돼.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귀여워 진짜 맛있어. 귀여워 진짜 맛있어요 언니야. 귀여워. 내가 귀여워를 생각 못 했는데. 난 귀여워밖에 떠오르지 않아. 맞다 진짜 귀여워. 말 잘한다. 아 깜짝이야. 어, 내가 제일 아쉬운데. 힌트 주세요. 힌트요? 다들 하시는 거예요. 아 다들 하시는 거? 다들 뭐해?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커버 넣어? 진짜 이거 막 까야 된다. 이거 막 까야 된다. 너무 막 깐 거 아니냐? 바꿔 지혜야 지금 다 늦었어. 굉장히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응? 이 질문을 고르신 이유가 있어요. 잠깐 잠깐 5초만요. 1 되게 단순해요. 썼어요. 단순해요. 아, 알람 맞추기. 알람 맞추기야? 다 뭐였어? 알람 아니에요? 나 카톡하기. 알람 맞추기. 아, 선풍기 틀기. 아, 선풍기 없어요, 언니. 나 아직까지 쉬워가지고 없어요. 정답이 있어요, 얘. 알람 맞추기? 나 정답은 카톡이지. 카톡입니다. 아니, 카톡은 왜? 근데 핸드폰 메시지는 안 쳐주시나요? 아니, 메시지랑 카톡은 다르죠. 메시지는 왜냐면 뭐야? 저는 카톡이랑 다 아, 여기 카카오톡이지, 맞다. 이게 무슨 프로인지 알고 합시다. 페이스톡 안 돼요, 페이스톡. 네, 네. 어? 3점이요? 아, 저렇게 어려워요? 어, 제 거 어려운 거 없네. 뒤집기 하려고? 아, 제 거 아, 할래요, 할래요. 아니, 점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점수 진짜 많다. 3점 받아도 못 뒤집어요. 5점 걸까요? 그래요, 5점. 치열하게. 5점 걸어요, 우리. 골! 걸어요. 한 방! 한 방.
아니야, 완전 쉬워. 힌트 주세요. 진짜 쉬워요. 아, 잠깐만. 백마를 타고 왔는지 확인한다. 야, 백만재, 흑만재, 조랑말인지. 진짜 쉬워요. 그냥 저의, 그냥 나의 모습. 나의. 아, 나 알 것 같아. 아, 힌트, 힌트, 힌트. 너 있는 그대로. 그냥 날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네. 저 K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노래 부른다. 꽃이다. 내일 아침을 일어나 날 깨워주기. 잠깐만. 눈웃음, 눈웃음. 아, 눈웃음이야?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무도 없는 거야? 정답? 다 맞춘 거 아니야? 정답 없는 거 아니야? 어떡해요. 다 맞추셨나 보다. 다 맞췄어요? 정답이. 눈웃음을 치며 애교를 부리고. 정답이 1도 없어. 1도 없어. 그러면 이대로 덮고 다시 편집. 정답 공개해도 되나요? 정답은 밥 먹었어요. 아, 아니 무슨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밥 먹었어요. 뭐야? 아, 팬들한테 뿐만이 아니었어. 좋아하는 사람. 힌트. 뭐 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나 써야 돼? 두 가지나? 언니 힌트 주세요. 힌트? 응. 엄마 나 무슨 열심히 했어요. 아, 열심히 했다고요? 열심히 했어? 아, 뭐야? 아, 잠깐만. 열심히 했다고? 아, 할 것 같아. 아니, 힘들거든요. 할 것 같아. 힘들다고? 힘든데 열심히 했어요, 뭔가. 제가 그만뒀었는데 최근에 쉬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게 마지막 거였어, 방금 거가? 어. 방금 게 마지막 거였어. 어, 마지막 거. 아, 마지막 그 정도. 힘든 건 뭐야? 힘든 거? 아, 힘든 거, 그 앞에 거. 그 앞에 힘든 게 왜 힘들었어? 내가 아팠거든. 어? 아팠다고? 아, 뭔지 모르겠어. 네, 가요. 아파서. 진짜 그만.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첫 번째 거는? 하나는 그만둔 거고, 하다가. 하나는 하다가 그만둔 거고. 야, 맞았어. 다시 시작해. 그걸 자기 전에도 해, 원래? 어? 자기 직전에 한 거야? 어. 자기 전에 하려고 그거를. 맞지? 가요. 하나, 어, 치실하게 나네. 야, 근데 나는 치실하게 봤어. 치실하게 노래. 뭐야? 기도. 기도. 어? 야, 아니야, 나 완전. 아, 기도하고 완전. 야, 기도노트. 나도 기도. 정답이 하나 있어요. 그니까 아예 말고. 햄버거 먹기? 여야. 우! 여야. 근데 뭐지? 궁금해. 아, 그래. 어, 노래 아니야? 나였나? 나였나? 국내집이랑 또 나오잖아, 뭐예요? 말해? 치실하게. 야, 그거 너 햄버거 먹기? 치킨 먹기? 아, 햄버거 먹기. 나 언니도 정답이네. 어? 어? 아, 치킨 먹기. 둘 다 둘 다. 언니가 맞았네. 아니, 근데 카카오 아니야. 카카오가 아니야. 카카오 야, 너도 치실 안 했어? 나 치실 아침 먹어. 아, 그런가? 2점 한 점? 오, 축하. 축하. 재밌다. 축하. 띠디디. 내 이름 됐어. 나는 인형이 없네. 아, 나는 없어. 네. 네. 와우. 멤버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맞아요. 맞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멤버들? 재밌었어요. 앞으로 더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 멤버들과 알아가야겠다. 소통 많이 해야겠다. 저는 러블리즈를 다 사랑한다는 거. 거의 다 마치 지선이 신기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맞아. 러블리즈를 사랑하고 잘 안답니다, 여러분들. 저를 본받으세요. 본받으세요. 하이.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시간입니다. 싫어요. 할 시간. 그러면 네,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싫어요. 러블리즈였고요. 네. 네, 앞으로도 러블리즈 그리고 톡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